지금 생긴 게 아주 말이 아닌데 퍼시픽 팩맨은 원래 엄청 귀엽기로 유명한 팩맨들입니다. 자, 1층이 여러분들,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를 깨우는 영상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깨울 애들은 퍼시픽 팩맨 암컷 두 마리랑 브라질리언 팩맨 암컷 한 마리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나와. 발굴 작업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완전 바삭바삭하게 말랐죠? 나와. 이게 만져보신 분들만 아는데 겨울잠 자던 팩맨을 꺼내면은 완전히 바삭바삭합니다. 바삭바삭해요. 자, 자다 깨가지고, 아직 깨지도 않았죠. 자고 있어가지고 지금 생긴 게 아주 말이 안 되는데 퍼시픽 팩맨은 원래 엄청 귀엽기로 유명한 팩맨들입니다. 자는데 건들지 말라네요. 일단은 퍼시픽 팩맨 한 마리 가 있어. 자, 두 번째 퍼시픽 팩맨. 와, 얘는 완전 제대로 바삭바삭하다. 이 정도면 거의 막 꼬북칩도 이것보단 덜 바삭하겠는데요? 완전 바삭바삭합니다. 알찬 것 같고요. 아, 근데 이번에 좀 진짜 슬픈 소식이 있어요. 암컷들은 다 사이클링에 성공했는데 수컷 한 마리가 급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알이 차도 당분간 번식이 안 돼요. 수컷이 없어요. 누가 퍼시픽 팩맨 분양 가능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퍼시픽 팩맨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브라질 팩맨 암컷입니다. 나왔나? 발굴 좀 해볼까요? 얘는 별로 안 말랐어요. 깼다. 시작부터 일어나 있네요. 브라질리안 팩맨입니다. 일어나 있네요. 몸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오래 사이클링을 했다 보니까. 하지 말라네요. 일어나 있구나. 이게 중간에 습도가 들어갔나 보구나. 건물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깨워볼게요. 자,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 얘들은 물에 담그면 잘 안 일어나요. 이게 비를 맞춰줘야 일어나거든요.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에이, 조그만 얘 괴롭히지 말고 일어나. 자다 깨가지고 진짜 못생기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살 오른 거 보죠? 예, 보이시죠? 얘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이클링이 끝나고 난 직후에는 사육장에 넣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몸에 이제 쌓인 독소를 바로 계속 하루 내내 이렇게 배출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네, 사육장을 계속 청소해줘야 됩니다. 그냥 물 많이 해가지고 좀 암모니아 중독 안 되게끔, 암모니아 농도가 낮아지게끔 물 많이 하신 다음에 거기다 하루 정도 독소를 다 빼고 나서 사육장에 옮기신 걸 권장드립니다. 물 더 넣어도 돼요, 지금. 오래 더 넣는 게 좋아. 이게 비를 재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봄비란다, 얘들아. 자, 이제 막 세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귀엽죠? 너도 좀 보이는 데 와서 있을래? 얘는 브라질 팩맨은 제대로 잠이 안 들었나 봐요. 중간에 어디서 습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거 더 재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쉽게 됐는데. 자, 일단은 얘들 겨울잠 깨운 영상이었고요. 얘들 이렇게 깨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뭐 그걸 지루하게 계속 다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일단은 적당히 영상 끊고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 얘들을 겨울잠 깨우고 나서 바로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후로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깨운 퍼시픽 핑맨 두 마리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잘 뛰어놀고 거기서 완전 못생겼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쁜 애들이요.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활발하고 퍼시픽 핑맨이 가장 작은 팩맨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 밖에도 가장 활발한 팩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활발하고요, 예쁘게 생겼어요. 어느 정도 합사도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합사를 사실 옛날에 얘들 완전 애기 때 한 3개월? 2개월 정도 시켜봤었어요. 진짜 합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한번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그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가능한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때 물론 어려서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린 개체일수록 성장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먹이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겨울잠 깬지는 오래됐지만 아무튼 겨울잠 자던 개들입니다. 퍼시픽 팩맨 세상에서 제일 작고 활발한 팩맨이었고요. 그 다음 떡입니다. 얘는 거기 겨울잠 자던 풍선이라는 브라질 팩맨이고요. 얘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입이 잘 안 닫아져요. 입이 좀 꼬여 있어요. 이건 부정교합이랑은 좀 다른 증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있고요. 선천적인 장애예요 얘는. 근데도 뭐 잘 자라고 빵빵해졌죠. 그 영상에선 그렇게 빵빵하진 않았는데 아까 겨울잠 잘 자고 막 깨웠을 땐 얌전하고. 뭐 얘가 처음에 이름이 풍선인 이유가 뭐 지금도 풍선처럼 빵빵하지만 얘가 어릴 때 제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엄청나게 싸나웠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 싸나워요. 아마 이렇게 하면 막 꽥꽥거릴걸요? 근데 이제는 제 집에서 좀 오래 한 1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제법 얌전하고 순해졌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얌전해졌습니다. 자, 일단은 겨울잠 자던 팩맨들 영상 간단하게나마 준비해봤고요. 진짜 제가 이걸 영상을 찍어놨었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한 3-4개월 지나고 나서 이게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